돈을 다 써야 되니까. 3,9,4. 다 노출되는데. 바로 저희가 다시 엎어버려요. 몇 번째, 몇 번째 등록입니까?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특별한 미소 좀 지어주시죠. 예, 수고하세요. 나 먼저 해야 되는데. 2차장. 2차장. 마스크. 접수증 이런 건 없어요? 접수증은 저희 오신 분들이 드릴게요. 그래요.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종로 총선에서 제가 압승해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함으로써 감사합니다. 약간 뒤지는 걸로 좀 나오는데요. 이낙연 총리에 비해 앞으로 이제 어떠한 전략으로 좀 임하실 거고, 지금 우리는 승리를 위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일자는 4월 15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그냥 놓아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국민의 지혜가, 국민의 힘이 이깁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하셨는데요. 우리 자유민주 진영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함께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김종인 대표께서도 이 나라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대장정에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하죠. 네, 예, 예. 질문은 뭐 여기까지로. 예, 예. 거기까지 하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예, 예. 그래요.